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아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 장마 때는 비가 그렇게 지긋지긋했는데 네. 시원한 소나기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덥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치는 더위가 됐어요. 이제 뭐 덥다는 이야기할 때마다 또 덥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 지역 낮 기온이 뭐 34도, 35도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더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 조금만 나가면 정말 숨이 안 쉴 정도로 땀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실내에 들어오면은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아 춥다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렇게 인공 바람을 계속 쐬는 거 우리 건강에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기온이 낮보다는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저녁에는요. 집 주변 잠시나마 산책도 나가보시고요. 자연 바람 한 번씩 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밤에 요즘에 나가면요 모기가 자꾸 물더라고요. 아, 맞아요. 모기나 벌레 이것도 걱정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여름철 불청객 이 모기 퇴치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열대야 때문에는 잠들기도 어려운데 밤에 그 모기 한 마리 귀에 윙윙거리면 너무 짜증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싫어요. 또 깨기도 마련인데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아, 모기에는 안 물릴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지긋지긋한 무기 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모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 검역소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모기와 싸우고 있거든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또 모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또 백전백승이잖아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기에 물리면 너무 가렵고 이거 뭐 어떡해요. 그렇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모기에 물리고 발열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에 물릴 때 열까지 나요? 네,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모기에 물려서 그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거의 없긴 하지만 발열이 있거나 할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내염 모기가 한국에도 있어요? 네,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지 모기에는 그 우리나라 전역을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월 1일에 발견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본 내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모기에 물리면 또 다른 병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모기에 물리면 그 외에 뭐 뎅기열이라든지 많이 알려진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뭐 자생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네. 동남아에 많이 퍼져 있는 뎅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발열이 있거나 발진이 있을 경우 검역소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물리는 방법도 있어요? 안 물리는 방법은 사실 힘드시고 그 밝은 색의 긴 옷을 입으시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도록 뚜껑 그 품이 좀 넓은 옷을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기가 좋아하는 이제 짙은 향수라든지 화장품을 조금 자제하시고 모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모기 퇴치법.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는데 괜히 더 간지럽다고요? 아, 이 옷은 아니다. 모기의 몸이 검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색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밝은 옷을 입을 경우 모기들이 덜 접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퇴치법, 맨발을 신발 신는 경우 많으시죠?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말을 신는 것도 한 방법. 또한 틈나는 대로 통풍을 해준다면 더 좋아요. 세 번째 퇴치법은 귤 껍질. 귤이나 레몬, 오렌지 껍질을 잘 말렸다가 태우면 모기가 기피하는 시트로넬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천연 모기향이죠.
네 번째, 양파 껍질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 함유된 아릴과 황화물은 모기를 퇴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걸어두면 좋겠죠? 그래도 모기에 물리셨다고요? 계속 긁는 것보다는 빨리 비누로 씻으세요. 모기의 체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비누로 씻고 모기약을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한결 사라집니다.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에 모기 퇴치 어플을 설치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의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기도 패배를 인정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했던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모기를 쫓는 식물이라. 자, 그렇다면 제가 식물을 잘 아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죠. 대표님, 이 여름철에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요? 예. 여름에 모기들이 싫어하는 네.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우리 구문초. 오. 구문초. 네, 요 구문초가 향이 모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요 식물을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자리든지 안 그러면 모기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요 식물을 놔두면 모기들이 요 향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나 요 창가 쪽에 한두 개씩 두면 좋다. 아, 예, 그렇죠. 오. 대표님, 이게 이제 유칼립투스. 네, 유칼립투스. 구문초랑은 아예 다르게 생겼네요. 네, 완전히 틀리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예쁜데. 네. 여기 이제 모기 퇴치제거든요. 그렇구나. 네. 농장에서 이걸 많이 재배하는 농장에서도 요 줄에서는 아예 모기가. 그래요? 네, 요 해충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문초는 들고만 있어도 향이 확 좀 강하게 났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가까이서도 향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는데 예. 모기들은 맞나 봐요, 향을.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맛을 보려 하면은 또 잎을 따가지고 요거 비벼가지고 아~ 예, 요래가지고 냄새 맡아 보면은 향이 아주 진해요. 아~ 예. 오, 약간 박하향 같은. 예, 조금 향이 좋죠. 오, 이거 향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사람 인체에는 좋는데 우리가 맡기는 향이 좋는데 네. 모기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향이죠. 구문초는 약간 레몬 향이랑 허브 향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민트 바카 쪽 좀 시원한 향이네요. 그 대신에 이제 구문초는 우리가 식용이 되지만 차로 쓰면 이거는 먹으면 독성이기 때문에 먹지는 못해요. 그래요? 네. 모기 쫓는 식물까지 마스터를 했겠다. 이제 실전 적용에 돌입합니다. 모기 퇴치법이 가장 필요한 한 캠핑장으로 나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검은 옷들을 입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예. 선생님 혹시 예. 너무 올 검으로 입으셨네요. 예. 또 캠핑하면 또 검은색이죠. 예, 예, 예. 혹시 모기에 잘 물리시나요? 예, 모기 잘 물립니다. 이유를 알아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모기 어디 물리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어머. 어머. 아니 그러면 모기에 이렇게 잘 물리시는 분이면 모기 퇴치 비법 같은 거 혹시 안 갖고 계세요? 모기향 피우고 물 파스 바르고. 그럼 원래는 20방 물릴 거 지금 10방밖에 안 물리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모기에 잘 물린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저는 처음 듣는 분이 처음인데. 네, 모기가 네.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검은색 옷에 잘 달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 옷을 입으셨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도 다 검은색이에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제가 이유를 알겠네요. 아주 검은색 때문에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모기를 쫓기 위해 제가 좀 비법을 전수하기 왔는데요. 이곳에 혹시 모기 많이 물리시는 분 있나요? 예, 저 좀 많이 합니다. 아, 모기 많이 물리세요? 또 모기 많이 물리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왜 모기가 잘 물릴까요? 네, 원래 자주 물리더라고요. 매해마다. 네. 왜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키? 저희 아들도 유독 같이 있어도 아들이 잘 물리고 저도 잘 물리더라고요. 모르겠네 왜 물리는지. 여기 뭘까요? 양파망이에요. 네. 양파네요. 양파망에 양파 껍질을 그치? 이렇게 걸어두면 네. 모기를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딱 여기 제가 걸어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오렌지랑 이 귤 드시잖아요. 네. 요 껍질을 태우면 그 향을 모기가 싫어한다고 해요. 아. 안 그래도 덥고 습한데 짜증까지 유발하는 모기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모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기야! 안녕! 아우,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요. 사실 네. 제가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도 여름 캠핑은 엄두가 안 나는 게 무서워요. 정말 이 모기 때문에 힘들다 했었는데 그렇죠. 너무나 쉬웠던 게 보셨죠? 양파 껍질 그냥 걸어서 두기만 해도 되고요. 네. 또 우리 특히 고기 구워 먹고 나면 어차피 숯불 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불판 위에 그냥 오렌지나 귤 껍질 같이 태우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모기 퇴치제가 되는 거네요. 네, 꼭 한 번씩 정리해 두셨다가요.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사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그런 팁은 있더라고요. 뭐 계피 향이 나는 그 물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창틀에다가 이제 뿌려주면은 모기가 뭐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 모기가 이제 있으면은 바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그 뿌리는 약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향을 태우는 거 이 정도인데 그래도 뭐 냄새도 그렇고 약이 이제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까 좀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소개해드린 팁들로 좀 유용하게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 이불로 대피하면 이불 속에 거기서 이제 모기 그걸 뿌리고 나서 그냥 잠들곤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우리 식물을 심어도 되고 양파나 오렌지 껍질처럼 우리 몸에 좀 나쁘지 않은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충북 보은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아, 지난 6월 30일이었죠. 우리 지역 순천에 있는 서남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송리사 법주사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법주사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보은법주사, 양산통토사 등 7군데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는데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종합승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송리산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과연 유네스코는 어떤 이유로 법주사를 세계유산으로 인정했을까요? 오늘은 법주사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에 의신조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공부한 의신조사가 힛나귀에 불경을 싣고 돌아왔는데 지금의 법주사 근처에서 나귀가 멈추더니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무는 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법주사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대찰로 발전했는데요. 조선시대 전란을 겪으면서 전소하기도 했고 여러 번 중건해야 했습니다. 14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법주사. 오늘날 미륵신앙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문에는 법주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7군데 사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근거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려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조항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네스코는 한국의 산사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 개요에서 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사는 산 속에 있는 불교 수도원으로서 영적 실천의 중심지이다. 산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완충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불상, 정자, 강당, 기숙사 등 사면과 마당의 공간 배치는 한국 불교 수도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산사는 건축물과 유물을 보유한 역사적인 공간이며 조선시대 왕조의 탄압과 16세기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과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중심지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산사 주변의 완충지대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법주산은 울창하게 우거진 오리숲을 지나야 나타납니다. 주변에 흐르는 계곡과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들은 명확한 경계를 만들고 오랜 세월 법주사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중에서 세 번째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살아있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대한 고유하거나 탁월한 증거를 보유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불교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산사는 신성한 장소로서 정신적 관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라고 기술했습니다. 먼저 법주사가 본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 완전성을 설명합니다. 산을 배경으로 종교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교 수도원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이런 요소를 위협하는 압력이 거의 없다. 법주사는 지금도 스님들이 정진하는 공간과 관광객들에게 허용한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산사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필요한 건물을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었고 사찰 건너편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연중생,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가리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훌륭한 거예요. 보라글 저기 보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이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다시 말해 신빙성을 설명합니다. 법주사는 종교적 전통과 기능 측면에서 높은 신빙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불교 사찰로 이용해왔고 일부 건물의 기능을 바꿨지만 전통적인 건축 기법에 따라 세밀하게 보수하고 복원했다. 법주사에서는 여전히 스님들의 교육과 참선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신도들이 불공을 들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법주사가 진짜 세계유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교 유적지로 남아있는 기존의 세계유산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유산 결정문을 보면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깁니다. 결정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밝히고 있는데요. 강력한 법적 규제로 사찰과 주변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사 법주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역사 유적지로 지정돼 있고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는 문화유산지구와 완충지역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구성돼 있다. 산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인력, 조직, 시스템이 있고 조계정에서 책임지고 실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보존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관광 발전의 장애 요인이라는 불만도 있었지만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관광 활성화 기폭제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었는데 아울러 네 가지 권고사항도 있는데요.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지 계획을 세워라. 늘어나는 관광객의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지 대책을 세워라.
새로운 건설 계획은 지침에 따라 세계 유산센터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권고 사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한국의 산사를 세계 유산으로 인정해 줄 테니 강력한 정책으로 이 가치를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법주사를 비롯한 한국의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유네스코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법주사가 한국의 유산을 넘어 세계인의 유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리산 법주사를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천혜의 관광자원, 그러나 개발 제한에 밀려 쇠락해버린 관광지, 이렇게 세속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나요? 세속과 떨어져 있다는 속리산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웅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법주사는 세속과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네, 이 속리산 법주사 저는 사실 화면으로 처음 만나봤는데요. 네. 뭔가 정말 세상과 떨어져서 그 자연과의 그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것저것 요즘 참 바쁜 세상 속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보면서 저도 이번 여름휴가 템플스테이 가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나 꼭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명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수에 가면 뭐 흥국사 있고요. 그리고 순천의 서남사, 송광사에서도 이 템플스테이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편안한 휴식 원하신다면 이번 여름 특별하게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오늘은 또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라 유독 지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 이 무더위는 지속될 것 같고요. 비 소식도 당분간은 없다고 하죠. 온열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사병,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바깥 활동할 때 현기증이나 일사병의 초기 증세가 나타나면요.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더워서 밖에 나가기 무섭다. 그래서 방 안에서만 에어컨 틀고 있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 머리 아프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냉방병의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면 이제 조용히 나무 그늘 안에서 좀 바람 쐬고 한적한 바람 좀 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또 그런 곳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적에 왜 할머니 집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런 좀 평상에 앉아서 시원한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참 쉬는 게 참 그리울 때도 요즘엔 있더라고요. 그 그리움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솔솔 부는 이 자연의 시원한 바람 느껴보라고 한번 준비했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햇빛은 뜨거워도 칠갑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죠. 칠갑산 여기? 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공기 정말 아니네요. 일단 여기 바람 많이 불고 시원하네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잘 맞는 것 같아요. 눈길 닿는 곳마다 싱그러운 여름 풍경이 펼쳐지는 곳. 프랑스와 마음에도 쏙 든 것 같죠? 청양에서 즐기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스릴까지 넘치는 싱그런 나들이 지금 시작합니다. 칠갑산 능선이 굽이굽이 이어진 고장. 프랑스와는 오늘 충남 청양에 왔습니다. 며칠 비가 듬뿍 내려서인지 숲속 식물원은 물소리도 시원하고요. 여름꽃도 활짝 폈네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을 많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진짜 꽃 좋아해요. 너무 많네. 너무 많은데요. 여기 꽃 얼마나 있는데요? 꽃은 초화랑 목본, 그러니까 풀나무 다 해서 8,800여 종이 있어요. 8,800 종류? 네, 전국에서 사립식물원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죠.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에 볼 수 있는 또 이쁜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가볼까요? 갈까요? 네, 이제. 식물 안의 여름은 온통 초록 물결입니다. 1990년부터 돌산을 깎아 수목을 심었고 2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8,000종이 넘는 꽃과 나무가 숲의 주인이 된 거죠. 철마다 다양한 야생화가 피고 지는 식물 안. 요즘 이 꽃의 향기가 네. 진하다고 하는데요. 진짜 예뻐요. 뭐예요? 이 꽃은 산수국이라는 꽃이에요. 산수국? 네. 이게 진짜 꽃이고 새들이 있는 게 가짜 꽃이에요. 아, 그래요? 벌들은 이것만 봐서는 알아요. 이쁘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성화가 나와서 가짜 꽃이 나와서 벌하고 이제 나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진짜 꽃 가짜 꽃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분하게 되면은 가짜 꽃은 등을 돌려요. 이렇게. 이것처럼? 그렇죠. 여기, 오, 관찰력 좋은데요?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마, 귀찮아. 이제 영업 끝났습니다.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독특한 시스템이네요, 이거. 것도. 그렇죠. 산수국의 전략이 놀랍네요. 7월이 되면서 2200여 그루의 하늘빛 산수국도 만개를 했고요. 꽃송이 둥근 수국도 앞다투어 꽃막으로 터뜨렸습니다. 정말 탐스럽게 피었네요. 숲 전체가 식물원이니 발길 닿는 곳마다 꽃잔치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화사하게 피어나 생명력을 뽐내는 여름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바라기는 하늘을 해를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해바라기는 보면은 일정하게 크잖아요. 해를 바라보다가 다 크면 해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랑 다르네요. 원래 여기 가운데 갈색이 그 크잖아요. 네. 삼키만 하고 크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약간 틀린 품종이에요. 네. 작게 키워서 사람 눈높이 이렇게 맞게 키워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그렇게 키우는 해바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꽃 진짜 많은데 네. 힘들지 않아요, 관리가? 힘들긴 한데 파트별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파트는 어떤 분이 관리하고 또 저기 파트는 어떤 분이 관리하고 막 그런 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근데 또 멸종위기 식물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별히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실래요? 아, 어떤 거예요 거기? 멸종위기 식물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식물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가꾸어주고 신경 써주는 곳이죠. 재밌겠어요. 그래, 한번 보러 갈까요? 예. 네. 한반도에서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식물들. 귀한 얼굴 볼 생각에 프랑스와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뭐 어떤 거 관리하는 건가요, 여기? 여기 앞에 보이죠? 네. 치마니까지 생긴 거. 네, 이거. 네, 이게 강릉 요강 꽃이라고 하는 건데 멸종 위기 식물이에요. 이 꽃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꽃이 펴서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주변에 보면은 한 멸종위기 식물 한 50여 종이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중한 이름입니다. 멸종위기 식물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식물원 식구들. 언젠가 우리 땅 곳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영웅이시네요, 꽃한테. 꽃 지키는. 영웅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거기서 오는 자부심? 그런 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다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선 사라져가는 것을 먼저 멸종위기 식물을 이제 지정해서 보존하고 지키는 데서 큰 자부심을 느끼죠. 프랑스와의 호기심을 누가 말릴까요? 50종이 넘는 멸종위기 식물을 다 보고 나서야 걸음을 옮겼는데요. 이번엔 꽃잎 몇 장과 나뭇잎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갖다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놓으시고 오케이. 반 접어서 숟가락으로 때리시면 네. 돼요. 오케이. 나이스. 아, 손수건에 꽃물을 들이려고요. 준비물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여기 꽃잎이 살짝 보이시는데 네. 요거 바깥쪽으로 밀면서 두드리시면 이렇게 번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꽃잎 보이는 안쪽으로 툭툭툭툭 두들겨주세요. 스냅으로만. 꽃잎 안쪽에 가볍게 두드려주는 게 포인트. 프랑스와 손목에 힘 빼고 잘해봐요. 아, 예쁘네요. 잘 나왔죠? 네.
달라는데. 장맛비에 떨어진 사랑초도, 연두빛 봉선화 잎도 오늘은 귀한 재료입니다. 어느새 하얀 손수건에 스며든 자연의 색, 마음에 드나요? 괜찮은데? 그대로 이제 염색 되게 만들어주는 염료가 있어요. 네. 네. 거기다 이제 담가서 헹굴 거라서 숟가락으로 꽃잎 이렇게 다 빼주세요. 숟가락 몇 번 두드려졌을 뿐인데 이렇게 고운 물이 들었습니다. 이제 천연 염료에 한 번 더 조물조물 담가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손수건이 완성됩니다. 이제 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유. 오, 이쁘네요. It's okay. 그리고 이제 여기 뺐잖아요. 시추물에 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로 한번 씻고 okay. 저기에서 햇빛 아래에서 말리면 끝이에요. 아, 오케이. 나이스. 네. 그 말리는 동안 약간 출출하지 않나요? 참 배고픈데. 배고파요, 저도. 그러면 여기 말릴 동안 우리 간식이라도 먹을까요? 간식? 좋아요. 네. 먹어요. 간식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까요? 식물원에 있는 글램핑장에선 어머, 라면물이 끓고 있었네요. 역시 캠핑장에선 이만한 만찬이 없습니다. 버글버글 끓여 한 그릇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라면에 너무 집중한 거 아닌가요? 두 사람 말 좀 해요. 맛있네요. 아, 여기서 끓여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숲에서 먹으면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나와요, 숲에서. 그래서 머리도 맑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는. 뭐 뷰도 좋네요? 참 좋죠. 안 보고 있었는데? 곧 휴가철이 시작되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온 사람들로 숲은 더 활기가 넘칠 겁니다. 언젠가 프랑스와도 일상의 쉼표가 필요할 때 이곳에서 먹은 라면 맛이 떠오르겠죠? 이제 식물원 전망대를 향합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휴식이 되는 시간. 잘 익은 블루베리는 덤이죠. 찬바람에 땀을 식혀가며 걸은 지 20분. 프랑스와 눈에 또 하나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멀리 진초록 능선이 이어지고 나뭇잎은 바람에 산란되고 그림 같은 여름 풍경입니다. 올라오니까 시원하죠? 진짜 시원해요. 생각해보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시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자연 좋아하는데, 자연 너무 예뻐요, 여기. 너무 예뻐요. 프랑스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뭐, 멋있는 꽃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수명 자체로 들어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걱정 하나만 있어요. 어떤 거야? 뭐 계속 인도기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인도기 내려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식물원만의 명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 미끄럼틀 같은 거? 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나이스. 정말 이 산 속에 미끄럼틀이 있다고요? 언제 내려가나 걱정하던 프랑스와 기대가 큽니다. 오케이. Let's go. 식물원 꼭대기에서 출발하는 롤러 슬라이드. 길이가 230m나 된다고 합니다. 속도도 빠른 것 같은데 프랑스와 잘 내려가고 있는 거죠? 어이구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 숲속에 울려 퍼지는 프랑스와의 즐거운 피격 소리. 이거 은근히 재밌어 보이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한 번 더 해야겠다. 프랑스와 한 번 더 타려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네 괜찮아요. 청양의 숲에서 특별한 식물원을 만났습니다. 싱그러운 산내음과 오색 꽃물결이 향기로운 쉼표가 되어줬던 시간. 또 하나의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와 식물원 맞나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 힘들지만 다양한 체험도 하고 예쁜 식물들도 보고요. 네. 내려올 때 그 미끄럼틀 확 내려오니까 재밌겠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용선 씨 그걸 보셨어요? 뭘요? 식물원에 또 제 친구들이 또 언제 거기 가 있는지 너무 많더라고요. 아 라면이요?
아니야, 라면이라 아니요. 예쁜 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운데 벌써부터 더위를 드신 건 아니죠? 아, 더위 먹었네요. 네, 더워 먹었네요. 네. 네, 사실 뭐 청양하면 이제 고추만 떠올리기 마련인데 저렇게 드넓은 식물원도 있다고 하니까 참 놀랐고요. 사실 이제 식물원 가면은 그 아름다운 식물들 뭐 이제 현실 친구들 사이에서 네. 힐링도 하고요. 또 시원하게 또 바라볼 수도 있고 걷는 것 자체가 이제 힐링이 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얼마 전에 그 담양에는 중록원을 다녀왔어요. 그늘이 이제 쫙 펼쳐 있어서 시원하게 됐었고 네. 또 파란 하늘 또 푸른 남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힐링이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조용히 힐링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프린스페 저기 힐링을 하고 왔잖아요. 정말 힐링을 한번 하러 가야겠습니다. 먹는 시간이네요. 맞아. 맞아요. 먹는 시간인데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라고 하죠. 네. 그 중에서도 여름만 되면 저는 이 삼겹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삼겹살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 먹으러 가볼 텐데요. 그냥 삼겹살 아니고요. 이색 삼겹살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기를 사랑하는 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마성의 매력.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고기 중에 고기 바로 이 삼겹살 되시겠다. 숯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수육으로 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맛있죠. 뭐 삼겹살은 뭐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그렇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 하지만 그렇기에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의 맛있는 변신 그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 찾아온 곳, 젊은이들의 맛집 거리. 이 트렌디한 곳에서 무려 15년간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 있다는데 그냥 삼겹살이 아니다. 오랜 연구 끝에 나온 바로 그것. 사장님, 네모 삼겹살 하나 주세요. 삼겹살집에서 무지개를 찾는 이 황당무계한 시츄에이션. 하지만 진짜 떴다 떴어? 삼겹살에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컬러풀한 삼겹살 보셨어요? 아, 이것보다 특이한 메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의 손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고운 빛깔로 옷 입는 생삼겹살들. 이런 메뉴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2003년도부터 다양한 삼겹살과 소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도 인기 있지만 특히 오바마가 진짜 인기 있어요. 응? 잠깐만,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이 이분 맞아요? 오바마는 남들은 다 뭐 대통령이냐 이렇게 묻지만 오바마는 올리브, 바질, 마늘 그 세 가지가 들어갔어. 이렇게 무치가 내며 맛과 향이 있어요.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 오바마를 비롯해 통후추, 와인, 홀그레인 등 각양각색 맛을 선보이는 레인보우 삼겹살. 불판의 나라, 이런 규모 수판을 하기만 한데 그 맛도 궁금하다. 하지만 그 맛을 보기 전에 꼭 거쳐가야 되는 코스 바로 특제 소스. 간장, 고추냉이 소스와 크림 소스까지 더해줘. 소스에서 시작해 소스로 끝나는 맛의 연대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 아저씨가 특히 또 호텔 또 양식이다 보니까 그 삼겹살을 양식에 접목을 하고 이래서 남들 안 하는 메뉴 그런 메뉴를 하다 보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과 소스의 환상 조합에 입이 저절로 열리고 좀 느끼하다 싶을 때쯤 쌍콤 달달한 사과채가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니 끝도 없이 들어가는 이 맛 어디 좋아요? 한 번에 한번 들어볼까나? 다양한 색 때문에 눈도 즐겁고 다양한 맛 때문에 입도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일곱 가지 맛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맛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 이곳에선 정성 가득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는데 오, 뭔가 좀 고급진 느낌. 사장님, 여기 오면 정성 가득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사장님이 이끄는 곳에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연기 뿜뿜, 바로 그릴? 저희 집에서 맛보실 수 있는 삼겹살 바비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와, 어마어마한 이 고기 덩어리들. 검게 그을렸다고 놀라지 마라. 이래도 귀하신 건 오랜 시간 훈련시킨 삼겹살 바비큐.
10시간 이상에서 보통 한 14시간 정도 훈연을 거쳐야지 맛있는 바비큐가 완성이 되고요.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저온에서 계속 익혀야지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굉장히 담백한 맛이 일품이 됩니다. 삼겹살 제조도 특별하다. 연육지 삶은 노노. 사장님 특수 마사지를 받은 삼겹살만이 그릴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거기에 직접 만든 허브가루를 슬슬 발라주면 준비 끝. 잡내를 잡고 맛까지 더해주는 소스와 맥주까지 더해주면 진짜 바베큐로 탄생. 10여 년 정도를 쭉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요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고기가 가장 맛있게 익으려면은 많은 정성 그리고 저온에서 오랜 시간을 익혀야지 가장 맛있다 하는 걸 배웠고요. 사장님의 정성은 손님을 만날 때 더 빛이 난다고 하는데 저녁에 예약하신 분 맞죠? 혹시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요? 아, 네, 5주년이라고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어머! 꼼꼼한 사전조사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건 사장님의 또 다른 서비스. 1대1로 손님만을 위한 맞춤형 음식점으로 변신해주는데 보통 삼겹살에 중간에 기름 있잖아요. 근데 14시간을 훈연하다 보니까 기름이 쫙 빠졌죠. 기름참 자체가 사장님이 직접 썰어준 고기 맛은 어떨까?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도 있어야 할 텐데. 사실 5주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 가게 예약하고 와보니까 고기 맛도 기름기도 없고 너무 맛있고 예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성들이 삼겹살은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바비큐에서부터 각종 피클들까지 사장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삼겹살 바비큐. 삼겹살을 고급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고 색다르네요. 마지막 삼겹살을 찾아온 곳. 이것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파스타 맛집으로 인기라는데 이런 곳에서 삼겹살을? 이거예요, 삼겹살 파스타. 수많은 파스타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간다는 인기 메뉴. 붉은 빛을 띠는 것 포착. 어? 좀 맵구나. 그쵸? 맵네, 매워. 매워 보여. 그걸 먹을 수 있는 매운 정도? 맛있어요 이거. 조금 매콤하긴 한데 맛있게 매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의 매콤한 변신. 느끼함은 잊고 나를 찾아라. 크림 파스타 베이스에 저희가 만든 매콤한 소스와 삼겹살 토핑이 들어간 이색적인 삼겹살 파스타입니다. 매콤함 제대로 보여준다는 주방에서 불쇼 먼저 제대로 한 판. 드디어 등장하는 걸쭉한 붉은 소스. 버섯, 양파, 마늘, 케찹, 머스타드, 페페론치노, 카이엔페퍼로 만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매콤한 소스입니다. 파스타를 완성했다면 그 위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붉은 삼겹살이 등장해줄 차례. 매콤함에 화끈한 맛까지 불향으로 더욱 매력적으로 변신 중.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뿌려주는 가루가 있다. 이것은 파프리카 파우더인데요. 이거 외국에서는 고춧가루 대용으로 쓰고 이것을 삼겹살에 뿌리게 되면 잡내를 없애고 깔끔함과 매운 맛을 더해줍니다. 자, 이제 널널널널 마라큰 맛을 만끽할 순간. 먹자마자 입안에 퍼지는 매콤 고소한 맛. 소스의 매콤함에 한 입, 삼겹살의 고소함에 또 한 입. 당기는 맛을 교체할 수 없다. 아, 소스가 크림인데도 이제 매콤하고 삼겹살이랑 같이 먹기에도 느끼하지 않고 그래서 맛있어요. 파스타 면에 삼겹살 돌려서 말아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삼겹살의 대변신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삼겹살 구워만 먹어봤다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매콤함에 빠져봐서 정성 깊은 맛도 느껴봐봐. 삼겹살의 무한한 변신. 그 누가 환영하지 않을까. 네, 뭐 삼겹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삼겹살 고기 중에 진리죠. 뭐 회식 메뉴로도 인기고요.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메뉴가 삼겹살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잘 봐요. 아니, 삼겹살 특히 찍어 먹는 소스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면은 아, 삼겹살과 친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참아야겠죠. 방송 중이니까요. 네, 참으셔야 됩니다. 뭐 어쩌려고 오늘 저녁 친구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무더위도 한번 날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춘천시가 웹툰 작가 문지연 씨를 초청해서 청소년 직업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후 2시죠.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립니다.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과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작품 노네임드 그리고 꿈의 기업을 연재 중인 웹툰 작가 문지연 씨와 함께하는 청소년 특강.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19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족지원센터에서 꿈을 찾는 희망의 계절학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언어, 미술, 놀이치료 수업이 열리고요. 또 아이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야외 활동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15명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도심 속 정원으로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축제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목요일 어바웃 우리 동네 하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